프랑스 파리 센강은 1920년대 이후 수영이 금지됐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때문인데요. 파리시 당국이 내년 올림픽 전까지 옛날처럼 수영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겠다며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치러지고 야외 수영 마라톤과 3종 경기가 펼쳐질 파리의 센강. 하지만 센강에서 수영하겠냐는 질문에 파리 시민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a couple of people do it first and then I would try it. Avec tout ce que j'ai pu voir des rats et tout. 센강은 1923년 이후 수영이 금지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하수와 쓰레기가 쏟아지며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이후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오염되기 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Therefore, when it rains afterwards, the water quality can really be really bad for a certain number of days. 파리시는 올림픽을 계기로 센강을 안심하고 수영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큰 비가 내려도 하수가 넘쳐 센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올림픽 수영장 20개 규모의 새 빗물 저장소와 배수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센강과 그 지류에 유입되는 폐수를 줄이기 위해 강 상류 지역 2만 3천 채의 주택 배관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En tant que citoyen, c'est une chose importante savoir que on ne contribue plus à polluer les cours d'eau dans lesquels les eaux usées étaient rejetées de base. Maintenant, c'est séparé du parcours normal et ça va dans les usines de traitement comme ça a dû être depuis pas mal de temps. Voilà. 당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아스팔트나 포장도로도 가급적 흙이 노출되도록 되돌려 센강은 물론 파리시의 자연 회복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리는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쓰레기와 오염의 도시에서 자연과 생태의 도시로의 탈바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